예,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그 방송법 그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까 안타깝다고 그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도 그 필리버스터란 거부권이 그 방송법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관련해서 저 추가로 내놓을 중재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법적으로도 이제 이 분쟁이 좀그 방송사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서 분쟁으로 좀 비화가 되고 있는데요. 7월 31일 날그 방통위 그 2인 체제에서 그 10시간 만에 그 6명의 방문진 여권 이사를 그 의결을 한 것이 이제 그 법적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어쨌든 요그 중재안을 냈던 입장에서 그한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강행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법과 관련해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특별 다수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조차도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지금 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할수 있다고 보시는지 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공영방송은 공정성 그리고 공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공영방송을 권력의 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방송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속해 있었던 민주당 정부 때 이걸 하지 못한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방송 개혁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과제죠. 제가 그 중재안 낸 것도, 어쨌든 한편이 다수를 가지고 강행 처리를 하고 또 다른 한편은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하고 거부권하고 그러고 이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을 낳게 돼 있었고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사실은 이제 가처분 26일 날 결과가 날 텐데 그 결과도 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이런 비극적인 상황, 그러고 사회가 갈등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난번에 제가 냈던 중재안이 매우 유효한 중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냈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아주 격한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거부는 정부 여당에서 했습니다. 저는 왜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생각으로 방송을 원래 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로 돌려드리려면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지키려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행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가 대립하고 서로 불신하고 이런 구조로 갈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물리고 협의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합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두달 논의하자는 거였고 저는 지금도 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했던 이 방송과 관련된 각종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방안을 마련해 가는 그것도 그래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제 중재안을 다시 고민하시고 이렇게 사회가 갈등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제 중재안에 대해서 다시들 검토하고 방향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